오늘의 한 뉴스입니다. 한국 프로야구 선수협회가 그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다며 비활동 기간 훈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습니다. 앞으로 신인 선수, 군 제대 선수, 재활 선수, 신고 선수의 경우 구단이 단체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이 선수들의 경우 코치가 직접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. 아기레 일본 축구대표팀 감독이 승부조작 혐의에도 다음 달 아시안컵에 나섭니다.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축구협회는 어제 수뇌부 회의를 열어 아기레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66년 레슬링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장창선 전 태릉선수촌장과 47년 보스턴 마라톤 우승자 서윤복 옹, 스포츠 근대화에 기여한 고 민관식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스포츠 영웅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. 우리은행이 임영희의 23득점 활약에 힘입어 KDB 생명을 81대 59로 꺾었습니다. 우리은행은 개막 15연승을 질주하며 역대 개막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.